엽기 떡볶이 먹어볼까 생크림을 부어서 고소한 생크림이 매운맛과 어울려 환상적이네 엽기 까르보 먹어볼까 베이컨 살이 넣어서 스파게티 면과 함께 후루룩 이것은 천상계의 맛 몽사운드 엽떡에서 기본으로 있는 치킨 살이거든요. 순살 치킨 5개에 2,000원인데 나쁘지 않은데요. 엽떡을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면을 넣었어요. 약간 엽떡 보나라 느낌을 내려고. 매운맛에 생크림을 넣어서 먹으면 안 맵다고 먹을만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베이컨이랑 같이 베이컨이랑 먹으니까 엄청 맛있는데? 잠깐 베이컨 한 줄에 면 이상하네. 왜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면 살짝 달달한 맛이 끝에 돌면서 아주 뭔가 부드러워지면서 좀 중독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베이컨에 사리를 추가했거든요. 3,000원 내고 추가했는데 오, 괜찮은데요? 베이컨 같이 이렇게 근데 생크림 넣어 먹으니까 질감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불닭볶음면과 불닭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관계. 근데 맨날 엽떡에 중국 당면 넣어 먹고 그랬는데 파스타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특히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괜찮은데요? 파스타면 추천합니다. 이건 링귀니라는 종류의 파스타면이에요. 링귀니는 약간 납작한 모양. 근데 그래서 소스를 더 잘 이렇게 묻혀서 매웠나? 치킨도 듬뿍 찍어서 먹고 이거 혀에 붙이면 안 맵다고 하는데 진짜 한번 해볼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심리적인 요인인가? 근데 이거 엽떡
생크림 넣어서 먹으니까 확실히 맵긴 매운데 그래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덜 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서 먹었겠죠?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먹자. 아 근데 진짜 맵네요. 약간 매운맛에 생크림을 뿌리니까 보통맛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잘 먹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부드러우면서 좀 고소한 맛이 추가가 되니까 또 약간 또 새로운 느낌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보통 맛에 생크림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덜 매운 맛이나 맵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지금 엽기 떡볶이에 생크림을 넣어서 먹으려고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생크림을 사러 가고 있는데 약간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면을, 파스타면을 넣고 약간 베이컨이랑 새우를 막 넣고 싹 볶아가지고 마지막에 파슬리를 슉슉슉 뿌려서 짠! 접시에 담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사다 달라고 한 바나나, 인근이, 파슬리, 새우, 생크림, 우유 다 샀다. 아, 냄새 진짜 맛있겠다. 생크림 이게 500ml짜리니까 한 반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